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깔끔하면서도 키치한 매력의 브랜드 키르시의 새로운 코스메틱 라인 키르시 블렌딩의 마이 퍼스트 로그 컬렉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블러셔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키르시 블렌딩 마이 치크 로그는 총 6가지 컬러입니다. 한 손에 쥐어지는 미니미한 사이즈의 앙증맞은 패키지예요. 특이하게 외관이 실리콘이라 그런지 제가 몇 번 떨궜는데도 안 깨지고 잘 버티더라고요. 팔의 전체 컬러 발색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이라서 블러셔뿐 아니라 섀도우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소프트한 텍스처라 컬러도 발림성도 매우 부드러워서 발색이 쉬웠습니다. 그럼 컬러별로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1호 절니 컬러입니다. 생딸기가 생각나는 발그레한 진핑크 컬러예요. 전체 컬러 중 채도가 높은 컬러지만 살짝 톤이 다운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는 색상입니다. 러블리한 느낌이 가득 드는 컬러예요. 다음으로 2호 메모리즈 컬러입니다. 뽀얀 살구빛의 코랄 컬러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섀도우로 사용해도 데일리하게 음영 넣기 좋더라고요. 특히 같은 호스의 마이 틴트 로그 2호 무드 트래커와 같이 발라주면 그렇게 발랄한 느낌이 들 수가 없어요. 이제 3호 골 컬러 보여드릴게요. 톤 다운된 말린 오렌지빛의 컬러로 맨 얼굴에 요거 하나 발라도 너무 예쁘게 연출되는 색상이었어요. 그냥 코랄 혹은 오렌지 톤보다 조금 더 무드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4호 포에트리 컬러입니다. 역시 톤 다운된 라벤더빛 핑크톤의 컬러예요. 처음엔 좀 웜한기가 있나 싶었으나 볼에 올라가면 뽀얗고 발그레하게 연출돼서 쿨톤 분들, 뮤트톤의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5호 ETC 컬러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혈색감이 느껴지는 블러셔 찾으시는 분들은 꼭 이 컬러 눈여겨보세요. 톤 다운된 누디한 베이지 컬러에 연보랏빛이 살짝 섞인 컬러예요. 근데 볼에 올리면 진짜 혈색 올라오듯 내추럴하게 연출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호 모토 컬러입니다. 딥한 퍼플빛의 로즈 컬러로 역시 오묘한 듯 너무 예쁜 색상이었어요. 살짝 무드있게 혈색을 표현해준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전체적으로 생기 가득하지만 톤 다운된 컬러들로 자연스러운 혈색을 연출해줘 두 볼에 컬러감이 물들듯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틴트로 넘어가 볼게요. 키르시 블렌딩 마이 틴트 로그 워터리 립 틴트 또한 블러셔와 함께 6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러셔와 한 세트처럼 패키지의 컬러가 각각 똑같은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틴트 패키지에는 키르시의 상징 체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요게 너무 앙증맞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동그란 형태예요. 크기는 작지만 통통한 팁이라 입술에 펴바르기 쉬웠습니다. 텍스처를 보면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느낌의 제형이에요. 입술에 얹으면 자연스럽게 컬러가 차오르면서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입술을 연출해줍니다. 전체 컬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블러셔보다는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통통 튀는 편이죠? 틴트의 컬러감과 텍스처가 너무 잘 어울려요.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착색력도 있고 컬러 거의 그대로 착색되어 살짝 놀랐습니다. 특히 쨍한 컬러들은 입술 위에서도 컬러 그대로 착색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6가지의 컬러 자세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플레이리스트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은 비비드한 색감의 핫핑크 컬러예요. 보통 핫핑크는 컬러가 진하게 올라와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텍스처 때문인지 물먹은 듯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으로 2호 무드 트래커 컬러입니다. 코랄빛이 살짝 들어간 피치핑크 컬러예요. 1호 플레이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톤으로 올라옵니다. 데일리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피치 컬러예요. 그리고 3호 투두리스트 살펴볼게요. 밀키한 귤색의 컬러로 전체 컬러 중 유일하게 오렌지빛이 도는 색상입니다. 그러니 역시 웜톤 분들 눈에 딱 들어올 컬러죠? 밀키한 컬러지만 입술이 동동 떠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다음으로 4호 블랙포인트 컬러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내추럴한 라벤더빛 핑크 컬러예요. 특이한 듯하지만 입술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컬러가 올라오는 색상입니다. 저는 요거 블러셔랑 같이 연출하면 꾸안꾸 느낌으로 안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컬러는 5호 퍼스트 띵즈입니다. 풀로 발라주면 비비드한 레드 컬러로 그라데이션으로 살짝만 발라주면 피치 느낌의 레디쉬 핑크 컬러로 올라와요. 흔한 듯 하면서도 오묘한 느낌을 주는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6호 체크포인트 컬러입니다. 전체 컬러 중에선 가장 딥한 무드를 가진 플럼빛의 버건디 컬러예요. 그렇다고 엄청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서 충분히 데일리로도 소화하실 수 있는 플럼 레드 컬러입니다. 단독으로도 예쁘지만 블러셔랑 같이 세트로 사용하면 더욱 예쁘게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닐 거예요. 앙증맞은 패키지를 가졌지만 전체적으로 제품의 퀄리티와 색감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키르시의 새로운 코스메틱 브랜드 키르시 블렌딩의 마이 퍼스트 로그 제품들 어떠셨나요? 색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틴트와 블러셔의 컬러 구성이 내추럴한 듯 하면서도 유니크한 오묘한 색감들이에요. 뭔가 꾸안꾸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준비한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You know that, you know that. You're the traveling kind, it's a known